어제도 나스닥이 또 하락하면서 4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6월 저점 대비 23%나 상승하면서 와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잭슨홀을 전후로 해서 다시 10% 하락했습니다. 상승폭이랑 하락폭을 비교해보니까 딱 절반 정도 빠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어제 다우는 0.8%, 나스닥도 0.6%, 그리고 S&P는 0.8% 하락했습니다. 장 막판에 또 하락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메타와 페이팔 정도를 제외하면은 상승한 종목이 없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약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S&P 500의 베어마켓 랠리였을 뿐인 건가? 그러면서 상승폭의 절반을 반납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차트를 보면은 6월 16일 저점에서 고점까지 23% 상승했었는데 그 이후로 10% 하락해버리면서 너무 빨리 하락하네요. 올라가는 것도 금방, 내려가는 것도 금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있었는데 아마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공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유랄 거는 딱히 없는데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매파 중에 매파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메스터 총재가 어제도 나와서 4%까지 올려야 된다. 표현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4%까지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올린 다음에도 오랜 시간 유지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긴축적인 목소리를 냈다. 현재 기준으로 여는 총재들이 제시한 목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나온 뉴스 중에서는 밈 주식의 인버스 ETF가 출시될 걸로 예상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밈 주식 그러면은 헤지펀드 투자자들만 숏을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못하니까 야 개인 투자 대동단계 롱 막 이랬었는데 인버스 ETF가 나오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처럼 밈 주식에 대해서 숏 베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밈 주식 ETF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분홍색 검정색이 밈 주식인데 이 주식들이 S&P 500보다도 언더퍼폼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올라갈 때 더 많이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밈 주식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의 심리도 알아볼 수 있는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로일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저점을 하회할 정도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가장 시장을 안 좋게 보시는 분인데요. 제레미 그랜섬이 슈퍼버블 아직 터지지 않았다. 네, 이분은 저는 좀 얄미워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 건 그냥 베어마켓이다. 더 많은 문제를 불러올 거다. 왜냐하면 고평가된 주식, 채권 부동산의 위협의 혼합, 그리고 원자재 시장의 변동성, 연준의 매파적 기조. 알겠습니다. 네. 스냅이 20%를 감원했다고 하네요. 전체 직원 6,500명 중 1,000명이 감원 대상에 올랐다고 합니다. 하드웨어와 개발팀에 감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가는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애플의 프라이버시 책임자가 퇴사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로펌으로 옮긴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주가는 애플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졌죠. 이제 3조 달러 가는 거 아니야 뭐 거의 다 왔어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금세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도요타는 EV 전환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규모는 약 7조 원 정도 되고요. EV의 전환을 이제 박차하면 어떡합니까? 주가는 전저점을 하회하면서 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2년물 금리가 또 다시 오르면서 3.5%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요. 10년물 금리도 5BP나 상승했고요. 자, 금리가 잭슨홀 이후로 스물 계속 올라가면서 2년물 금리를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기준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2017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 FOMC 회의. 자, 이제 9월이 정말 시작됐는데 9월 시작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이유가 FOMC 회의도 있고 그런데 FOMC 회의에서 7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벌써 72%예요. 만만치 않은 일정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시장에서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UBS에서 회사채 스프레드가 연축 긴축 효과를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레딧 스프레드 확대가 되면서 레버리지 론 시장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영국의 투자자들이 국채 가격, 즉 영국의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데 베팅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국 국채를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국채의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되는 영국의 상황은 좀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물 금리는 와 이거 보세요.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3%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유로화 대비 파운드화의 약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대비 약세는 당연하고 유로화 대비로도 파운드화가 약세라는 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약세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영국만 이렇게 힘든 건지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유가가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3% 하락하면서 90불을 다시 하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이유는 뭐 리세션, 경기 침체 우려 이렇게 되겠죠. 천연가스 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고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어쨌든 지금 3일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에서 아시아 중동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렸는데요. 특징 중에 하나가 유럽에서 이거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뭐죠?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블룸버그에서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해상 원유 선적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일단 지중해 인근에 있는 국가들 특히 이탈리아와 터키로 늘었네요. 8월 달에 좀 이게 많이 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북유럽 쪽으로는 가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2월, 3월 달부터는 북유럽 쪽으로는 전혀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 스웨덴, 독일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흑해 인근의 국가인 불가리아랑 루마니아 정도도 최근에 많이 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유럽 지역 중에서 특히 터키, 이탈리아, 불가리아 이런 쪽으로 많이 늘었네요. 주요 단신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자 수가 발표됐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13.2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통 이렇게 경제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연준에서 긴축을 안 하겠지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안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잭슨홀 이후로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가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도 나왔는데요. 제조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물론 지난달보다는 높아지긴 했지만 50 이하이기 때문에 여전 위축 국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유로존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요. 8월 소비자 물가는 9.1% 전망치보다도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근원 소비자 물가가 4.3% 나왔는데 예상치가 4%였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22회의가 걱정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런 식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고요. 독일 중앙은행 총재인 요하임 니겔이라는 분이 금리 인상 지속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9월 달에 금리 인상을 희망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혼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또 중단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9월 3일까지 가즈프롬을 중단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죠? 오랜만에 무료 강의라고 해가지고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졸탄이 했던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저의 생각들을 가감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무료 강의 형식으로 자주는 못하더라도 종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펴먹고 미국의 유럽이 빌붙어 있는 모습 이 설명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올라가게 만드는 걸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러시아가 가즈프롬을 가지고 유럽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뚜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가입하셔가지고 이제 경제 비즈니스 분야에서는 1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효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